저강세 심사를 보려니면 자라나는 호박에다 말뚝박기 불난 집이다 키질호기 청결 과부로 헐 모아마기 활쏘는 놈 종팔지기 옹기 장사놈 작대기 치기 물에 빠진 놈 등멜치기 하하 이 강세란 놈이 심술이 이렇게 천하 몹쓸 적에 저 색시는 천하 절색이라 두 양주가 한바탕 노려보는데 어하하 둥둥 내 사랑 을러헐럴 상사대야 너 생겨나고 나 생겼으니 진화장사만 주륙이요 아삼백사가 호륙이라 너도 젊고 나도나 젊어 우리 두 양주 처젊어 노자 늙어지면은 본노나니 어하 둥둥 내 사랑 흘러흘러 상사디야 아이 강세란 놈의 두 내우가 이렇게 놀기는 제대로 한바탕 놀았는데 강세란 놈이 하도 길러 빠져서 당장 고콜하게 뗄 나무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동지스 딸 설안풍에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데 강세 구둥을 보라니면 저강세 구둥 보라니면 30명 난국군 앞세우고 큰 지게를 걸머쳐 지고서 도끼를 갈아서 옆에다 차고 그들거리고 올라간다. 이 산을 넘고 저 산을 넘어 감도라 들고 물도라 들어 중님 심초를 돌아들어서 원군 산천을 올려다 보니 온갖 잡목이 무성하구나. 가다 호다 호동나무요 오다 가다 가닥나무 열아홉에는 수무나무 서른아홉에 사시나무 아흔 아홉에 백자나무 한즘 듬뿍 지엄 낭구요 이 낭구 저 낭구 노가지 향낭구 외철쭉 진달 내가 말했는데 올려다 보느니 만악은 천봉 구보 살피니 백자지루다 허리 굽은 늙은 장송 광풍을 멋니 져서 우쭐 우쭐 춤을 춘다. 강세란 놈이 이렇게 하루 종일 산으로 낭구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낭구는 한 움큼도 못하고 빈 지게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가에 큰 장승이 하나 뜩 버티고 섰으니까 예의 빌어먹을 놈아가 내가 이놈의 장승이나 쑥 뽑아다가 도끼로 펑펑 쪼개서 군불이나 떼야겠다 하고서 이 장승을 쑥 뽑아서 짊어지고 가니 아 이 장승이 하도 기가 막혀서 팔자 타령 한번 해보는데 아이고 답답 내 신세야 아이고 답답한 내 팔자야 어떤 낭구는 팔자 좋아 오동복판에
검은 고대여서 어여쁜 계집년 무릎 위에 놓고 둥기둥당 실눈이는데 또 어떤 낭군은 팔자 좋아 고대 광실 높은 집에 오젓하게 대들보 되어서 그들거리고 논이는데 이내 팔자는 웬 팔자로 나무 중에는 천목이 되어 그 몹쓸 놈들이 나를 베어다 밑둥은 뚝 잘러 개밥통 파고 가운데 동은 장성을 세워 노중 행인 거래변에 홀로 우뚝 세웠으니 입이 있으니 말을 하며 다리가 있으니 도망을 가나 아이고 답답한 내 신세야 저강세 심사